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볼 지역은 서울시 성동구, 그리고 그중에서도 금호동과 옥수역 일대입니다. 오늘 코스는 여기 지금 여기 지하철 3호선 금호역에서 시작하고요. 이번 출구를 지나가지고 금호 재개발지, 금남시장, 그리고 금옥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맞이 공원까지 한번 살펴보는 코스입니다. 옥수파크의 시세는 네, 지금 이제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고요. 좀 인기가 많았어요. 왜 인기가 많았냐면 이쪽으로 이제 다리를 건너가잖아요. 동호대교를 넘어가면은 강남의 그런 학원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강남에서 거주하려면 거주비나 이런 것들 많이 들기도 하고, 혹은 뭐 나는 좀 강북 살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아이들을 학원을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쪽 길도 원래는 이렇지 않았어요. 많이 정비가 된 거예요. 지금 좀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도? 일단 금호역은 3호선인데, 3호선 같은 경우에는 강남하고 요 사대문 안에 있는 그 권역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 핵심 노선 중에 하나죠. 아까 길하고 좀 느낌 다르지 않아요? 그죠? 네. 아까 저기는 차선이 3개였잖아요. 일단 여긴 2개. 그리고 이런 보도블록 이런 것들도 걸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쪽이 이제 시장통이에요. 쉽게 말하면 금남시장, 저절로 넘어가면 금남시장이라는 곳이거든요. 금남시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장통입니다. 아파트들 보이죠? 그런데 좀 숨어 있어. 여기도 아파트 숨어 있고, 저기도 아파트 숨어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이사이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금호 1차 프로지오가 2005년에 지어졌네요. 한 17년 됐나요? 그리고 336세대 2021년 11월에 마지막인데 13억 3천, 뭐 2020, 뭐 많지 않네요. 근데 31평이 세대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그리고 여기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거 보셔야 돼요. 여기에다 어떤 집을 지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전재민 주택을 김구주택이라고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리고자. 그 뒤에 있는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애기 사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전재민이신가 봐요. 기리고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답사하다 보니까 이쪽에 뭐 공사 같은 거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왔어요. 저희 영상 찍을 때 한 두 번 정도 답사를 합니다. 오늘도 오면서 또 답사했고, 한 2주일 전에 답사 한번 했고. 자랑.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여기 위에 금남시장 5번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4번 길도 있고 3번 길도 있고 이런 건가? 여기 골목. 이 일대에 그래도 제가 꽤 살았는데 여기는 처음 와봤어요.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여기 있구나. 제가 뽀빠이 치킨 보여요? 뽀빠이 치킨 보이시죠? 이 일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치킨집. 미안한데 제 입에는 안 맞더라고요.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내 아는 사람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평점이 뭐 제일 높나? 하여튼 막 그래요. 뽀빠이 치킨이라는 곳이. 아까 얘기한 금호 23구역은 아까 그 100번 김구 선생님 그 주택 있잖아요. 김구 주택. 거기 근처거든요. 그 뒤로 있어. 그러니까 삼각형 섬처럼 되어 있는 게 금호 23구역인데 위에서 보니까 좀 더 잘 보일 것 같네요. 네, 성동구 이 일대가 굉장히 이게 구릉지대입니다. 언덕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초기에 들어온 그런 아파트 단지도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언덕이 많아. 금호동 대우아파트. 2001년 5월 3일에 준공이고요. 1181세대입니다. 30평대가 22년 4월이 최근 거래인데 14억이네요. 금호대와 상가도 유명해요. 되게 뭐가 많이 있죠. 알록달록하게 뭐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이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들 상가를 보면은 여기가 매칭이지 하고 헷갈릴 때가 꽤 있어요. 언덕에 지어지다 보니까 내가 지금 1층에 있는 건지 2층에 있는 건지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요 일대가 금호 23구역이거든요. 금호 23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948가구가 공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공재개발이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래저래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반대하시는 분들 시위도 요즘 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재개발을 해서 꼭 LH, SH 마크를 붙이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힐스테이트나 뭐 그런 대기업들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온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조합원분들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예,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달동네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재개발 지역들은 달동네였던 곳들이 좀 있잖아요. 서울 3대 달동네가 강북구 미아동, 그리고 성동구 금호동, 그리고 옥수동, 여기가 서울 3대 달동네래요. 80, 90년대에 집중적인 재개발 붐으로 다 사라졌대요. 2010년에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이제 신축 아파트로 재개발하면서 이제는 그런 달동네라는 그런 흔적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저기에 이제 보이는 게 서울 이제 금옥초등학교. 금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호 23구역의 배정초등학교래요. 재개발지 여기 중심으로부터 도보로 한 6분 거리라고 하는데 이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금호동하고 옥수동이 옛날에 하나였대요. 그래서 금옥동이었는데 그래서 금옥동의 앞을 타서 금옥초등학교가 되었다. 자, 여기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여기 달맞이공원 가고 있습니다. 달맞이공원. 와. 여기 달맞이공원 지금 가는 길인데요. 이게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옛날에는 정월 대보름에 주민들이 여기 올라가가지고 달을 맞이했대. 그래서 달맞이공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남대교가 내려다 보이는 야경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저 나온 영상 보더니 굴러다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여기 임장 영상 찍다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누군가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다 깜짝깜짝 놀래. 너무 살이 쪄가지고. 원래 제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공원이 나오는데 공원 입구까지가 되게 기네요. 달맞이 공원에 가는 길이 일단 운동이 되네요. 오! 아우트로다. 오.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남대교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한남대교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야. 살짝 보이는 것도 되게 멋있네요. 저게 무슨 달이죠? 아, 여기 이게 전망이. 야, 성수대교네, 성수대교. 아, 딱 봐도 성수대교. 달이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저게 동호예요? 이게 동호 아닌가? 성수? 성수 저 넘어가 성수 아닌가? 저게 성수인가? 죄송한데 이거 잘라주세요. 너무 모르는 것 같잖아. 잠깐만, 다시 아는 척. 몰랐던 거 이게 지어주시고. 아, 여기 이게 전망이. 야, 성수대교네, 성수대교. 동호대교, 한남대교. 잘 보이네. 그리고 저기 보시면요. 저기에 잠깐 찍어주실래요? GTX-A 보여요? GTX-A가 한창 공사 중이다. 자, 오늘도 즐거운 임장. 금호동하고 옥수동 둘러봤고요. 둘러보는 김에 금호 23구역도 어딘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랑 같이 국내 구경 하실 분 뭐 하시면 될까요?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